늦은 밤,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산길을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켄타와 이카로. 오랜만에 약초와 버섯을 캐기 위해 산에 올랐던 둘은 그날따라 산 여기저기에 한가득 자라있는 약초와 버섯을 캐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산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던 것인데요. 둘은 뒤늦게 어두워진 것을 깨닫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두운 산길 자체도 문제였지만 최근 마을 전체에 돌고 있는 무서운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소문의 내용은 바로 산에 갔던 사람이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영영 실종돼버린다는 것이었고, 그나마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람들조차도 머리통이 사라진 기괴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었답니다. 네, 여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무시무시한 괴물이 산에 나타난 것이라는 개소문까지 돌고 있었는데요. 켄타와 이카로는 부디 모든 것이 헛소문이길 바라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고, 어느새 산 중턱까지 내려오는데 성공.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라는 생각에 아주 잠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소리에 둘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켄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무서우니 빨리 내려가자며 누이인 히카루의 팔을 잡아당긴 순간 켄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팔을 잡은 자신의 몸까지 떨릴 정도로 누이가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켄타는 즉시 이카루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그 순간 빠르게 무언가가 이카루를 낚아채가버렸고, 이내 거대한 그림자가 켄타를 뒤덮었답니다. 히카루의 비명소리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는 켄타. 켄타의 고개는 한참이 지나서야 멈췄고, 어느새 공포로 가득 찬 켄타의 시선 끝엔 소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덩치를 가진 해골이 서 있었는데요. 녀석은 어느새 이카루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이카루의 머리를 통째로 물어뜯고는 분수같이 솟구치는 피를 들이마시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켄타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괴물은 켄타에게로 눈을 돌렸는데요. 꼼짝도 못한 채 울고 있는 켄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괴물의 거대한 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녀석의 손을 비쳤고, 그 즉시 녀석의 손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켄타를 구해준 것은 재단의 기동특무부대 오미크론 3, 통칭 무섭고 두려운 팀이었는데요. 네, 켄타 남매를 공격한 녀석은 현재 재단에서 관리 중인 SCP 중 하나인 SCP-2863 가샤도쿠루였답니다. 2863은 주로 일본 내에서 출몰하는 평균 30m 크기의 거대한 해골로 인간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녀석인데요. 녀석은 사냥한 인간의 피를 온몸에 흩뿌려 흡수하는 기괴한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고된 모든 경우에서 인간을 공격하고 피를 흡수하려는 행동이 확인된 바 인간의 피에 광적인 집착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인답니다. 실제로 2863이 재단의 관리하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녀석을 관리하던 일본의 변칙조사국은 녀석을 침략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통제하려 했지만 특유의 공격성 탓에 모두 실패. 결국 퇴치로 방향을 돌렸지만 녀석의 물리적 공격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탓에 그마저도 애를 먹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흘러 녀석에게 피해를 입히는 몇 가지 방법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완전한 퇴치가 아닌 일시적 소멸에 불과했고, 세계 2차 대전 패배에 따른 변칙조사국의 강제해체 이후 재단이 관리를 맡고 있는 지금까지도 녀석을 완전히 무력화할 방법은 찾지 못한 상황이랍니다. 2863은 전쟁이나 대규모 지진 등 많은 수의 사람이 죽은 장소 중에서도 왠지 일본과 관련된 곳에서 새로운 개체가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 나타난 새로운 개체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206마리의 개체가 확인된 상태인데요. 이렇듯 확인된 개체 수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다 출현 시기가 불규칙하고 그마저도 변칙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2863의 특성상 격리실을 활용한 일반적인 격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저 2863의 출현이 확인되는 즉시 오미크론3가 현장으로 출동, 고성능 조명을 사용해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랍니다. 이렇다 보니 격리 초기만 해도 2863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두운 지역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기술 발전에 따른 신속한 격리가 가능해진 덕에 2008년 이후 2863으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하네요.